여기가 라라랜드에도 나왔던 그리피스 전망대. 느낌이 피크닉 온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, 전경이 아주 시원하니 지기네. 지금 여기저기 쿵쿵쿵 하면서 무슨 전쟁하듯이 소리 들리는데, 보니까는 오늘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래요. 미국 독립기념일날 이렇게 오다니 예상치도 못했는데, 이게 미국에서 아주 대표하는 그 연중 행사라던데,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왔나봐요. 이렇게. 아, 진짜 가는 날 장날이라고. 그래서 이렇게 숙박비나 모든 게 비쌌구만. 현재 그리피스 전망대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우버나 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없어요. 그 버스도 원래 오던데 버스도 이제 6시 이후로 막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습니다. 걷고 있는데 뭐 차들이 이래서 나갔는데, 뭐 내려간 사람이, 걸어서 내려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심심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사실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혼자 걸을 때가 많죠. 혼자 걸을 때가 참 많은데, 그때마다 뭐 상념에 사실 빠지기도 좋고 덜 힘들고,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한쪽에만 이어폰을 꼽아요. 이렇게 두 쪽 다 꼽고 있으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. 야, 무슨 총싸움 난 것처럼 빵빵하네. 엘리베이터 고장났네. 핫도그? $3, sir. $3? Yes, sir. Which one can you recommend me? Recommend the steak or chicken or pork? Pork. Pork? Pork. 1, 2, 3 tacos. Maybe I want to eat chili cheese wild dog. All right. Oh yeah. Here to go. Here. All right. Yeah.핫도그 먹고 이렇게 다운타운을 혼자 걷고 있는데, 여기는 확실히 뭐 아이나
여성이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냐. 야, 아직 북중하네. 여기 뭐 일단 홈리스들도 너무 많고, 아까도 이제 뭐 동양인 치고는 체격이 커서 사실은 함부로 뭐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, 뭐 말을 걸린다든지 뭐 또 이거 사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, 사실 생각했던 거랑은 나의 LA가 전혀 달라서 사실은 좀 의외라고 생각해요. 뭐 저렇게 집차가 참 많이 돌아다닌 거는 참 반갑긴 한데, 너무 이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심지어 뭐 최빈민 국가라고 하는 뭐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뭐 혹은 뭐 폴란드는 뭐 최빈민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경제의 어떤 비교를 하자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정도인데,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차이 갭이 있다는 게 좀 의외네요. 이제 지금쯤까지 이거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저렇게 터트리면은 이거는 뭐 한 번쯤은 총 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시 전에가 마지막 이제 숙소로 갈 수 있는 메트로가 있어서 이 정도 걷고 지금 일단은 메트로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조금 더 있다가는 계속 있으면 뭐 뭔가는 하나는 뭐 분명히 터질 것 같고, 특히나 이 메트로를 놓치면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. 이산 택시 타야지.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. 지금 열차를 잘못 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까 탔던 세븐스트리트로. 아까 세븐스트리트에서 탔는데 뭐 열차 안에서 대마 좁히고 술 먹고 뭐 하는 뭐 그런 이상한 풍경 보면서 아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했는데, 갑자기 알림에서 세븐스트리트 다시 왔다 이렇게 딱 들려가지고 내렸더니 퍼플 색깔의 그걸 타면 안 되고 레드 색깔의 그 열차를 탔어야지 되더라고요. 아까 경찰한테 물어보고 그걸 탄 건데, 미국 경찰 일 참 대충하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지금 일단은 저기 바로 앞에도 대마를 피고 있고 저쪽 뒤에는 뭐 잠자고 있고 한데, 아 잘 모르겠어요. 오늘 숙소까지 잘 돌아갈 수 있을지. 일단은
Then what, bro?지하철 숨을 쉴 수가 없네. 앞에서는 대마초 피고 뒤에서는 담배 피고. 아,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좀 위험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. 야, 뭐 그래도 참 뭐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좋은 데는 너무 좋고 안 좋은 데는 너무 안 좋으니까 또 이 도시가 참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. 일단은 숙소를 가야 하는데 나의 숙소가 어디니? 어디서? 던킨 도넛. 한번 숙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네. 잘못 내렸네. 아, 한 정도 더 왔어야 되는데. 아, 진짜 졸라 해봤네. 아, 진짜. 아, 졸라 해봤네. 아. 일단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. 아, 이름도 많은데. 구글 맵. 저기 8분 정도 걸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. 8분. 가보죠. 한번 가보입시다. 네, 생존 신고 합니다.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도착했는데요. 오늘 그리피스에서부터 버스가 없어서 걸어서 저기 선셋 매추로까지 걸어가고, 또 갔더니 뭐 다운타운 갔더니 뭐 핫도그는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그 분명히 핫도그 $3라 하고 콜라 $2라 $5라 했는데 계산 받을 땐 $10를 받더라고요.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하고 또 넘어갔지만, 일단은 오늘 하루는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, 생각보다 여기가 춥거든요. 내일 또 어디로 떠날지 모르겠지만 또 내일도 안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꿈 꾸도록 할게요.